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확장팩 사막맵에서 이제 저희 조마문크루 이틀째 생존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공룡들이 좀 많이 늘었네요. 왼쪽에 약간 개미알기의 선조 느낌. 약간의 선조 느낌 나는 얘 이름 뭐죠? 모르나? 아무도 몰라? 이요? 파라케라. 아, 감사합니다. 부엉이님 오프닝부터 감사드립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이젠 안 싸도 될 것 같군요. 아, 이젠 안 싸도 될 것 같군요.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들어가겠고요. 아무튼 저희 오늘 목표는 이 산에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여기를 왜 이렇게 새들을 네 마리나 데리고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 멤버로 이스터즈님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 노예 닝구님 있습니다. 가정부로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들 하시던 노동 빨리 마무리하세요. 오프닝 찍었습니다. 네네. 찍지 마, 찍지 마. 야, 밤 되니까 빨리 가자. 밤이 없다고 말을 했을 텐데. 아, 이거 밤 없어? 좀 전에 밤 되면서 밤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응? 왜 이렇게 나한테 왜 그래? 야, 5분, 야, 말한 지 5분도 안 됐어. 야. 왜 그래? 야, 좀 전에 말한 지 5분도 안 됐어, 봐. 뭐 뒤에 근데 엄청난 거 데리고 다닌다? 뭐야, 그거? 그 사막녀. 리얼 사막녀, 내놔! 꺼져, 내 거야. 내 거야. 잠깐만, 사막녀, 내놔. 야, 그거 뭐야? 야,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저거 뭐야? 지금도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와, 잠깐만. 와, 나 여기서 내가 사막녀를 다 보네. 잠깐만, 저 책임져. 저 누구 거야, 저거? 한 마리 키우고 뭐야? 싶어? 나 사막녀 없어? 그거 약간 RPG 게임의 그거 아니야? 김어지. 뭐지? 됐다. 휠 돌려봐, 휠. 나 이제 보여. 야, 사막녀가 내 귓밥 먹는다, 야. 귀여워. 이 시대 때 리얼 사막녀 있었나? 그게 원래 뭐 딴 건데, 그걸 이제 뭐 주머니지로 번역하던가 그렇더라. 아, 주머니지? 뭐야, 우리는 사막녀로 하자, 그냥. 제가 얼굴이 좀 커가지고, 둘이 좀 붙네요. 냄새 오질 듯. 똑같이. 자, 그럼 다들 컹컹이 제 거예요. 빠른 네? 거. 네? 뭔 소리예요? 컹컹이 뭔 소리야? 제 거. 아니, 뭔 소리 이거 지금? 아이씨. 빠른 거. 아이씨. 피카님이 한 개 더 피카님이 한 개 더 꽂았던데 검치요. 야, 피카님 거 세벼. 그거 있는데 지금 타고 갔어, 튀었어 아저씨, 저 아저씨. 그러면 비싼 거 다 비싼 거. 자, 내가 마무리. 우리 계급도를 말해줄게. 일단은 룬님하고 삐딱님은요 동일합니다. 저하고. 셋은 부족원이에요. 그리고 이스터즈님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카님하고 닝구님은 이제 가정부인데 선임이라 그러냐, 그걸 뭐라 그래, 그 사수 아니야, 그 아 수석 가정부가 비카님. 근데 비카님 짬이 있으니까. 그리고 닝구님은 저기 그 손가락. 거드님 오른쪽 엄청 와봐요. 제 계급 정리해드렸어요. 계급 정리 두 번 말씀 안 드려요. 얘 봐봐요, 루미. 마무리 이거 봐봐요. 오른쪽 봐봐. 왜? 오른쪽 검치 봐봐. 왜? 오른쪽 검치 봐봐. 안장 안 깨진 거 봐봐요. 안장 뭐? 안장 없는데? 렛 봐봐요, 렛. 156? 156? 난 좀 빼놨던데, 이분? 약간 비카님이 예전에 1기 시즌 할 때도 그런 게 있는데, 레벨을 또 오지게 올리는 병이 있어,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한 종류만 키워요. 랩터만 그때 한 6마리인가 7마리 키우더니. 이번에 바뀌었나봐. 이번에 검초로 바뀌었나봐. 무슨 놈의 이번에 검초를 레벨을 156을 키우고 있어. 왜, 내 식충이가 더 높아, 레벨? 근데 애들 상당히 레벨이 높네. 야, 내 식충이 개쩔어, 내 식충이. 아니야, 와, 애진다. 그 식충이 2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여유 되실 때. 내가 한번 애들 이름 딱 모델링 한번 다시 한번 해야겠네. 참고로 얘는 할짝입니다, 할짝이. 얼굴이 아주 할짝할짝 거리게 생겼어, 할짝할짝. 그죠?
자 출발합시다. 아, 그래 닝구님 노예 자세 좋아. 그래 어 노예 닝구 맘에 들어. 어. 어. 잠깐만 안장 하나만 만들고 어 안장 만들고 갑시다. TS0517님 MNN8957님 에스트로님 팔로 고맙습니다. 나는 안장 따위 필요 없지. 저 부럽다 안장 없네. 형은 어떻게 타? 늑대는 원래 안장 필요 없어. 아 얘네 종류가 다르구나. 어 초반에 타기 좋아요 안장 필요 어, 없어. 근데 원래 늑대 이름 내가 컹컹이로 바꿨었는데 걔 죽었어. 그거 룬님이 죽였어. 어, 아, 걔 죽었어. 하루 만에 그래서 그 하루 만에 죽었어? 어, 걔 죽고 10세도 지금 죽었어. 어디서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그거 돌아다니다가 하나는 저 밑에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고 하나는 10세 세 마리한테 다루면서 죽었어. 잠시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룬님이 죽였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 애완동물 중에 1기와 2기가 떠나네요. 10세와 컴퍼니가 죽었습니다. 첫날에 어. 24시간을 못 살았어. 그래. 그럼 이제 컹컹이 이름 얘가 되고, 나 우리 앞으로 컹컹이는 이 재규어입니다. 재규어. 어 그래. 둘이 썸 탄다야. 라이거나 할 것 같다. 어, 갑시다. 루님 길 안내하세요. 일로 일로. 아 루님이 네. 어저께 길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를 타지 않아도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대요. 어. 이쪽 한 바퀴 삥 돌아야 됩니다. 한 바퀴. 오케이. 이쪽으로. 아 에버랜드 가니까 라이거 있는데 풀 뜯어 먹더라고요. 오 멋있어. 개풀 뜯어 먹는 소리다. 어 그렇게? 엄마가 그 뭐야? 엄마가 사자고 아빠가 호랑이던가 그래요. 나는 그게 인조로 짝짝꿍한 건지 알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썸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몸값 확률도 되게 적지 않나 그거? 몸값 팬더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뭘 길이 복잡혀. 아, 길이 복잡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왔어. 아? 아 그래 잘못 어 잠깐만 뭐야 이거. 괜찮아 얘 먹자. 어우 야 진짜 먹자. 도시락 두 마리야. 잠깐 두 마리야. 어 그러네. 야 도시락. 도시락. 아 나 지금 어 먹어. 어 그 와중에 다 죽였어? 잘했어. 루님 레벨 좀 마무리 레벨 좀 올려게. 검치워. 검치워요? 알았어. 레벨업. 뭐 올릴까? 체력? 알았어. 일로 올라가도 되겠는데? 어 일로 올라가도 되네. 일로 올라오면 돼. 알았어. 아씨, 어, 그 식충이는 스태미나가 많겠지. 우린 아니라고. 어 철이다. 어 점프. 그렇지. 오 끝났어요. 뭐... 여기야. 이 길이야. 이 길. 어 철라 뭐야 여기 철산이야? 철도 있고 뭐 다 이거 다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때 예전에 화산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막 엄청 많았잖아. 철이랑 크리스탈이랑 막 흑요성이랑 이런 거. 어. 그 길인 것 같아 이게. 그 길이 아, 비슷해. 형도 끝까지는 안 올라갔지. 어 끝까지 안 갔어. 아 나이스. 막... 그러면 여기서 크리스탈 나온다는 얘긴데 지금 이거 딱 봤을 때 오른쪽 이벽들은 철인데 어 철많아 여기 철많아 여기 그래 여기 어우 야 이건 뭐야 이거 철인가? 소금 이거 소금 아 소금 애저따 한번 캡시다. 아 근데 소금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지금 요리할 때밖에 쓸 데가 없는데 지금 1단계 언제 쓸지 모르니까 오오 때리지마 가만히 놔두면 다른 애들이 캐간다. 어 우리가 다 캐. 아 그거는 캐가도 돼. 여기 우리가 애지게 캐가가지고 아 여기가 이제 원래 자원이 안 나오는 땅인가 보다 애들한테 인지시켜. 그 저기 삐땅님. 네. 곡괭이 안 갖고 오셨어요? 아 얘가 무게가 많이 나가서 지금. 아 그래요? 어. 네. 여기 고기가 많아서. 룬님 어디 갔어? 갑시다. 일단 올라와봐. 어. 잠깐만 형 뒤로 와줘. 어 오케이. 어 이 산이 제가 올라가려고 했던 산이에요 어저께. 뭐야 와 아, 경치 좋다. 흑요석 계셨구나. 와 경치 애진다. 흑요석도 나오네. 자 가는 길에 좀 캘게. 어이 크리스탈 있다. 와 경치 애진다 진짜. 야 여기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싶다. 저기 사막여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막여우. 어 잠깐만 이거 순도 개쩌는 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바에 올라가. 아 크리스탈 캔네. 이게 철. 우와 야 이 노란 거 뭐야 어디 여기 크리스탈에 누가 오줌 쌌어? 오우 야 캐
아 미친 아파. 와 여기 춥대. 여기 날씨 춥다고 나와. 춥다고? 나 괜찮아. 와 맞네. 야 12도네. 12도. 아 갑자기 식충이 나 이거 센 줄 알았네. 와 나 입에다 집질까 그랬나? 왜 여기 근데 물이 없잖아. 물이야 뭐 끌어오면 되지. 여기 끝이야 근데. 또 없어 여기 끝이야. 그러면 주로 여기 오는 목적은 크리스탈 캐러 오는 애. 크리스탈이네. 아, 크리스탈이네 여기. 크리스탈 흑여석 두 개네. 여기 경치 짠다. 아 경치 좋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경치가 진짜 좋다고. 다들 야 기념사진 한번 찍읍시다. 자 일로와. 한번 타봐. 자 썸네일 하나 만들어주라니까. 거기서 잘못 움직이면 떨어져.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시프트 누르. 커브 잘못하면 떨어져 여기서. 알았어요. 참 그 자가용 가지고 참 그 아빠야? 보호 만들었어요. 네 이름으로 보호 만들었으니까 조심해. 자차 없는 거예요 이거. 자차 없어? 없어. 크으, 배경 오지입니다. 왼쪽 타세요. 일자 좀 해봐 일자. 그렇지. 아 배경 오죠 여러분들. 바탕화면 찍으세요. 리얼 매드맥스인 줄. 이게 아크의 그래픽입니다 여러분들. 저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저쪽으로. 오지입니다. 여기서 좀 그걸 보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땅이 어딜까.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 잠깐만 스탑. 저 새 뭐야? 어디? 저 오른쪽에 저 새. 아 저 새 아니라 나방이구나. 일로 오는 거 아니잖아. 그치? 새였는데? 아 나방이. 몰라 나 안 보이는데. 나 어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우리 밑에. 오른쪽에. 아 깜짝이야. 아 나방이야 나방. 아 여기다 등산하는 줄 알았어 지금 누가. 점점 올라오는데 저거? 아니지? 올라오면 차원 먹으면 되지 뭐. 아 루니 우리 저 파랑색 기둥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먹을 수 있어요. 한번 먹으러 갈까? 별론가? 템? 파란색 별로야. 아 그래? 먹을 거면 노란색이나 보라색 뭐 빨간색 이런 걸 먹어야지.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아 우리 뭐 여기서 적이 없어. 우리 뭐 이렇게 좀 보자. 다음 갈 곳을 좀 정하자. 지금 뾰족 기둥? 소금 두 개, 황 한 개 써본 보존 소금. 근데 저 뾰족 기둥이 저기 저번에 그 아니에요? 저기가 뾰족 옛날... 기둥 갔던데야 저기가. 어디 외계인 기둥? 앞에 저 기둥 저 오른쪽에? 저기 낙하산 타고 갔던 데잖아 어저께. 낙하산 타고. 아니 저기 저기가 우리 그거야. 제일 뭐, 처음 써볼 때. 제일 처음 호수에서 살았던 집. 나랑 피나님이랑 저기... 둘이서 살았던 집이 저기. 아 그래? 호수 엄청 크거든. 저기 뾰족 기둥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나는 없어서 몰라. 저기서 내가 비룡한테 쫓기면서 스릴러 찍었었지. 비룡이 저기 살아 물 속에 사나? 아니 그 아니, 사람이 꼬신 게 저 거기 근처에 있었거든. 아 저기가 존이구나. 그러면 누가 사는 사람이구나. 리얼 스릴러 찍었어 저기서. 물이 많아서 인기가 있어. 아 우리 좀 룬님 이따 보시기에 딱 시야를 보세요. 어디 가는 게 적당할까요 앞으로? 여기서? 이따 빨간색 기둥 쪽으로 못 가. 저기는 엄청 큰 집이 있기 때문에. 그치. 갈 거면 저 여기 이 밑에 요 협곡 따라서 강 따라서 저 뾰족 기둥까지 가야지. 아 오른쪽에 뾰족 기둥 쪽이 약간 뭔가 좀 거대한 게 있을 것 같긴 하다. 저기가 저 밑에가 호수라서 물이 있어. 뾰족 기둥 근처에 티라노가 나와요. 맞아. 저 밑에 티라노 나와. 한번 가긴 가요 건데 그러면.